남자 셋이서 나오는 거라 숨 쉴 틈이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 배우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좀 숨구멍이 있고 즐겁고 연습도 굉장히 원활할 텐데 남자 셋이서 뭔 재미로 연습을 하겠어요? 진짜 재미도 없고 근데 그냥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또 뭐 지금 잠깐 보셨지만은 이 뒤에 나오는 뭐 또 저희가 막스 역할이 랩도 해야 되거든요. 무대에서 실제로 노래도 하고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랩 해봤거든요. 안 돼요.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그걸 하고 있으니까 힘들죠. 아직도 잘 극복이 안 돼요. 그래도 공연 때는 굉장히 대단한 스웨그로 관객들과 호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.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. 사실 그 막스는 이제 시몽이 친구를 아내를 죽였다, 나를 도와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막스는 거절을 하죠. 근데 실제로 친구가 절친이 이런 부탁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요즘 나라가 시끄럽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.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. 네, 막스랑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설득을 할 겁니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네, 유현수 배우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.